찍어주시고 아. 한번. 연결장 간장결장 꼭 내 나이가 어때? 너무 반짝반짝 너무 아씨 무서워 너무 반짝반짝 눈이 가사 뭐죠 잠깐 아 맞아 맞아 다시 한번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오산 오색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 연수가 드디어 오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산 제가 오산에서 찍지 않을 거라는 바로 당신들의 오산 여러분 오늘 오산 오색시장에 있는 또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출발 연수입니다 출발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하나만 볼까 한번 뭐 있는지 한번 야 지루박 야 우리 루박이 형 저 여러분들 아, 매실 장아찌 담그다가 양아찌 된 제 친구가 있거든요 에이? 얘는 양아찌 같은 장아찌를 봤나 예, 예. 장아찌를 잘 담아야지 그렇죠 예. 아. 와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이거 다 이게 키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예 어메 종현농장 당신만을 이거 천도복숭아야 자두야 한번 오삼 맞나? 에이 몰라 야 표고만두는 좀 특이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게 표고만두인가요? 표고가 들어간 맛 어? 특허가 있네요 여기? 보통 음식에는 특허가 잘 안 나는데 예. 표고를 더 만들어서 야 이거는 꿀을 또 파네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포근한 세상 피카츄 아, 사장님 과자 좀 더 주세요 사실 이제 떡이라고 하면 야 추억의 계피사탕 흑사탕 맞죠? 와 흑사탕 계피사탕 고딕 채인가요? 무슨 채인가요 이게? 도화기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가장 길이가 긴 김은 뭘까요? 기다리 미스터 김 죄송합니다 오색 쑥 호떡 어머니 이거 맛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아. 어서 오세요 예, 게장인가요 이거? 네 맛있는 게장이에요 아, 자 예,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게장 한번 찍어주시고 한번 자 맛 한번 보세요 이야 여기 양념 게장 그럼 바로 와 포기 한번 양념이 살 안에 전부 다 뱉네 야 저놈 야 꽃게 양념게장 간장게장 꽃게 어. 네 맛있는 꽃게예요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전통 있는 집이에요 자 맛있게 드시러 오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야 여기는 차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가루로 나와서 이렇게 원래 그런 재료를 정말 찾아보기 정말 드문데 난 너와 같은 떡을 먹고 그 첫일 상에 오이 먹었었나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첫일 상에 핵감자 먹었었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어머니 아이가 야하 내 나이가 어때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이거 찍으면 50만원이요 50만원이에요? 예, 그럼 가겠습니다 아버님 진짜 추억의 간판이다 들국화 직접 손수 또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내 거친 생각과 배기 아 여기 또 튀기는 것이구나 아니 차는 바로 약국 들어가시라고 약국 앞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리먹다 하나가 죽으면 빨리 살리라고 바로 약국 앞에 있습니다 같이 온 우리 장기 프로 김상범 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겉바속촉 아 너무 맛있다 심심하지 말라고 주는 것까지 아 까비게 맛있어요 까비게 맛있어요 예예 아 먹고 계시다고요 예 같이 먹어요 예 이게 심심하지 말라고 주는 것까지 아 다시 털고 자 오늘은 153 분식을 한번 뭐 분식의 최강자죠 음식을 포장하시고 담을 가방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옆에서 가방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기, 김치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날씨가 포철 용광로 마냥 더웠습니다. 저희 얼굴에서 카타르시스가 좀 흐르는 점 이해해 주세요. 단무지 출발! 어우, 좋아. 순대 떡볶이 있나? 역시 분식은 여러 가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 저희 뭐 소주 한 병이요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만두가 맛있다. 보이지 않니 만두피에서 숨어서 두장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떡볶이 양념이 한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땀이 너무 나서 휴지를 좀 댔습니다. 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뎅과 떡을 같이. 아, 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왜 털게 되지 이렇게? 털기 없는 음식인데 나도 모르겠냐. 만두 좀 싸갈까요? 만두. 만두 좀 싸. 먹방을 찍고 있지만 손님을 받는 가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손님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라이브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테이블을 꽉꽉 채워야 됩니다. 아, 어머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또 먹으면서 방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엄청 또 잘 먹어야지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먹는 게 맞는 거요. 옆에 계시는 어머님들과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게 또 이 시장의 그런 정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순대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순대면 더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순댓국이라 부르리. 아, 감사합니다. 니나노 감사합니다. 아, 취미새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그 자진몰이로 제가 했거든요. 예. 니나노. 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먹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김상범 프로님이라고 저희가 그래도 많이 먹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이 많아가지고 좀 남겼어요, 여러분들. 두 분에서 세 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시면 더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좀 양이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또 좀 맛은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두피가 너무 쫀득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만두피가 좀 붙어요. 근데 그만큼 만두피가 정말 쫀득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떡볶이는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양념이 되게 이 질펀합니다. 그래가지고 김밥이라던가 순대 표고 이 만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진짜 맛있고 터지지 않고 정말로 쫀득하게 잘 있다는 거. 만두와 떡볶이 그리고 순대 오뎅 조합 너무 좋습니다. 출발! 아, 원, 아, 투. 아, 예, 들어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 순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순대를 좋아했답니다. 나 출발 현 순대